이렇게 라면 스프를 사놓고 국물을 많이 안 말아먹고 하려고. 여기다가 한 반 스푼 더 넣으면 돼. 물을 넉넉하게 잡고, 물을 많이 잡고. 이건 물을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겠네. 스프가 있으니까. 그치. 국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밥을 좀 많이 말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계란 넣으면 원래 물이 쪼그라들지 않나? 글쎄. 싱거우면 스프를 더 넣으면 되니까. 반반씩 넣을까? 친구가 좀 되게 맛있더라. 김치 주는 친구는 진짜 친구지. 진짜 이거 맛있더라고. 찐친이지. 젓가락부터 묵은지인데? 그치. 근데 이거 괜찮더라. 아, 이거 산 건가? 나는 원래 라면에 묵은지인가? 그치. 나는 통물김치를 더 좋아해. 아, 이런 묵은지는 김치라면 끓여 먹을 때 맛있지. 아예 라면에다가. 그럼 풀면 안에 넣어서 풀지 않고. 그러면 국물이 탁해지잖아. 계란 옷을 이불을 덮는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계란 3개 넣어도 좋겠다. 사치라고 하니까. 잘 먹겠습니다. 아, 젓가락이면 내가 젓가락질이 좀 힘든 젓가락. 각질권 갖고 오든지. 어? 그냥 먹자. 감사합니다. 숟가락질은 할 수 있지? 어. 계란포가. 오, 나 이런 거. 꼬들면으로 했네? 여보 좋아하잖아. 나는 이제 좀 푹 익은 것도 괜찮더라. 그래? 국자 갖고 올 거랬나? 계란을 먼저 먹어줘야 돼. 왜? 빈속에 밀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보슬보슬하다. 딱이지? 어. 국물 그 이거다. 역시 라면은 총각김치야. 맛있다. 아침 9시부터 라면 먹는 거 어떤데? 차라리 아침이 나.
먹고 걸으면 되니까. 그지? 라면 며칠 만에 먹어서 진짜 맛있다.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그치? 먹어볼까? 너무 묵은지지? 너무 덥다 벌써. 에어컨 틀어놓은 줄 알았네. 그니까 네, 원래 6월 달부터 더 더웠나? 여보, 올여름 40도도 4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대. 아 진짜? 진짜 더운 거 같구나. 옛날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뭔데? 우리 처음에 에어컨 없어가지고 막 심야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잖아. 그때 왜 그랬지? 에어컨이 없는 집이었어. 근데 우리가 월세니까 에어컨을 달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냥 뻐기려고 선풍기 넣고 뻐기려고 하다가 밤만 되면 열대야 때문에 맞아. 내 친구 집에 갔다가 호프집. 호프집에 가서 그냥 맥주 먹고 거기서 진탕 그냥 뻐길 때까지 뻐기고 그리고 막 심야 영화관 가갖고 막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심야 영화 보고. 은행 안 간 게 어디야? 은행은 그 시간에 열질 않지. 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 이거 또 전기세 툭 터맞을까 봐 무서워.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거 그때 우리가 이제 방을 빼고 나와야 되는데 집이 하도 안 나가니까 우리가 산 그 에어컨을 옵션으로 우리가 껴서 줬잖아 그 다음 사람한테. 그 주인분한테는 주기 싫어가지고 그지 그냥 그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세입자 우리가 저희가 구해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쓰고 이사 갈 때 가서 가져가도 된다고. 진짜 어렸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그 여름에. 운동삼아 좋지. 그때는 그래서 살이 안 쪘었나? 그때는 뭘 해도 살이 안 찔 나이야. 계란 이렇게 푸는 게 약간 분식 집살 아니야? 현미밥과 흰쌀밥이 적당히. 이거 해도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받침 왜 했어? 그니까 오히려 더 저기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먹어 여보. 여보 계란 먹어. 계란 봐도 먹자. 자 국물 없어도 돼? 국물은 살짝. 지금 나트륨 폭탄이에요 지금. 죄송하지만 또 여름엔 또 땀 많이 흘리니까. 혹시 나트륨의 맛. 근데 이렇게 먹어줘야 또 아침에 또 하루를 또 버티지. 든든하게. 아 너무 묵은 진짜. 그래도 여보는 겨울보단 여름 좋아하잖아. 겨울을 너무 싫어하잖아. 아. 이렇게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다이어트 식단을 가야겠어. 다이어트 식단 뭐? 백숙 어때?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백숙 다이어트야? 백숙 다이어트지. 뭐 튀기기를 했냐 뭐를 했냐. 밥 말 때 이렇게 딸려오는 면이 맛있지 않아? 맞아.
내가 이따가 오늘은 11시에 경탁주 한번 도전해볼게. 진짜 먹어보고 싶어. 진짜. 오늘부터 알아보고 한번 도전해서 경탁주 한번 먹자.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보고 싶었던 술이 없었거든? 경탁주는 진짜 먹고 싶더라. 알았어. 와, 잘 먹었습니다. 파이팅. 아, 나 이제 집에서 요리하기가 싫어. 나 이렇게 좀 드셨더라. 밥이 엄청 많은데. 이거 맥주 먹어. 혹시 저기 있니? 어 있어. 김내기 넣어놨지 내가. 가시. 근데 밥이 엄청 많다. 밥 몇 공기? 가시. 깨긴 하는데, 그치? 커가지고 애기가 아니니까 맛있겠다. 소리가 너무 크다. 가시 가시 와, 진짜 청량하고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이게 뭔가 진짜 탄산 약간 되게 깨끗하고 그러니까 청량한. 응. 역시 여름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진짜 많이 생각나. 근데 진짜 엄청 깨끗한 약간 그런 느낌이다. 맞아 맞아. 우리 이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먹었잖아. 와, 진짜 갈증이 싹 내려가네. 그건 좀 알았어. 적게 하면 안 돼? 안 매운데? 이거 뭐야? 완전 맛있어? 응. 언제 먹었지? 이거지. 그거야. 역시 애들 재우고 이렇게 야식을 먹어야 맛있어. 됐니? 응. 진짜 맛있다. 근데 같이 먹으니까 안 매워.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산뜻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시원하게 넘어가는 게 너무 산뜻해. 그리고 그것도 있다. 마요네즈. 알아. 근데 이게 진짜 초밥으로 먹을게. 다른 거랑은 좀 틀리게 엄청 진짜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이 진짜 딱 있어. 그치? 이 맥주도 이게 맛이 다 차이가 있다니까. 난 크러쉬만 있잖아. 무더운 여름 캠핑도 거뜬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자연스럽다. 이것도 넣었어? 응. 밥은 조금만 넣을까? 숟가락 얼음이잖아. 됐어. 그리고 살짝 물쌈도 넣었어? 혹시? 아니, 이거 넣었어. 난 그거 싫어해. 천사채인가? 왜? 나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아이러니하다. 왜? 해파리는 먹으면서. 해파리랑은 다르지. 꼬독꼬독한 느낌이 싫어. 그럼 우리 또 왜 먹어? 우와, 달라. 졸려 깨는 거 아니지? 역시 여름엔 맥주야. 아, 근데 또 날씨에는 소맥이 빠질 수가 없어. 근데 쑥쑥해 사왔어. 언제 사왔대요? 주도세도 모르게 사오지. 떡도 있네. 주말이라 또 애들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느라 고생하셨어. 참 바꿔 먹을래? 이거 얼마나 따는지를 모르겠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애들이 놀자고 그만할 때가 됐는데 하고 놀지. 소맥으로도 맛있어. 원래 이게 우리 그때 근데 소맥 먹을 때 제일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맞아. 이게 오빠가 식당 하니까 이런 신제품 나오면 그때 바로 먼저 술을 안 드시니까 우리 먼저 주잖아. 그때 그 먹었잖아 처음에. 출시도 되기 전에. 맞아. 근데 우리 되게 반응이 좋았었잖아 그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덕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성덕이지. 좀 슬슬 매워지는 것 같다. 안 매운데? 그럼 닭발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주먹밥이 맛있어. 영혼의 단짝 같아. 안 매운데 바로 맵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원래 난 당연한 소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 우대포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타고난 선택 같아. 그냥. 원래 내가 닭발을 좀 더 땡겼었는데 아마 오늘 닭발 먹었으면 여보가 또 닭발 오늘 별로다 이랬을 것 같아. 떡도 되게 안... 계란찜 되게 귀엽게 하셨다. 근데 야식으로는 닭발 이런 게 딱 그지? 술도 두기다. 아, 벌써 다 먹었어. 근데 이렇게 매운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매운 거에. 그렇지 않아? 묵직한 거보다는. 맞아. 아, 소주 너무 많이 넣었어. 크 해서 크러쉬인가? 너무 맛있다. 점점 매워져. 매운맛으로 시켰더니 결국엔 좀 맵긴 하네. 이 정도 매워야지.
근데 매운맛은 좀 안 매운 편이야. 그래? 그지? 아, 맵찔이 됐나 봐. 이 주먹밥이 너무 맛있다. 그지? 소리 날까 봐 저기서 따왔어. 짠. 아, 불을 꺼야 돼. 깻잎 먹는다? 응, 먹어라. 그 무쌈에 같이 싸서 먹어도 그냥 맛있잖아. 나 이번엔 무쌈을 먹을게. 원래 이런 게 닭발도 그렇고 뒤로 가면 좀 매워져. 응. 알지? 무쌈이랑 먹으니까 괜찮아. 이거 매운 거 먹을 때마다 옛날에 처음에 나 혼자 막 먹방했을 때 자꾸 그게 생각나. 팔당 오징어 볶음 그거 먹으면서 이러면서 막 카메라에 두고 매운 게 아니라요? 알지? 와, 그때 나 젊었는데 벌써 몇 년 전이냐? 너무 웃겼어 그때. 그때 그게 2017년도인가 그랬거든? 그럼 지금 2024년도지. 7년 전이네. 근데 당장 1-2년 전만 봐도 젊어 보여. 아, 그렇긴 하지. 아, 그때 그 영상 그때. 근데 있긴 그, 있어? 어, 있어. 있는데 이제 다 비공개로 해놨지. 근데 만약에 이제 구독자가 좀 늘면 공약으로, 구독자 공약으로 거기 흑역사? 어, 흑역사 겸 그때 내가 이제 한 80kg 넘었었거든. 그리고 요거는 손만 출연했고 거기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운전 연수, 부부가 운전 연수를 하면 생기는 일 해서 그 동영상이 그래도 그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꽤 됐어. 한 200회 정도 나왔어. 여보가 운전하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코치하면서 내 얼굴만 찍고 2만 명 되면 내가 그 영상은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게. 어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신가? 200회나 나왔어? 어, 200회나 나왔어. 그리고 200회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지금 간만에 들어갔더니 거기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 어머, 진짜로? 진짜? 대박. 아마 이제 내가 그걸로 이제 댓글 많이 달고 이거 영상 올리면 내가 이제 댓글 대댓글을 이제 우리 채널에 이제 달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도 계신가 보더라고. 거기 되게 의외다. 재밌어요. 거기 좀 이상한 영상들 많아가지고 지금은 다 비공개로 돌렸는데 기회가 되면. 맛있어? 좋다.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맛있는 먹으니까 좋은데. 10시 이후에 좀 진동으로 합시다. 압박했어. 어, 너무 떨려. 섰단 말이야. 맛있거든. 지금 비율이 딱이야. 식으니까 더 맛있어. 나 앞으로 무조건 야식을 얻을 거다. 진짜 여기 그 옛날 영상 생각난다. 자꾸 머릿속에 씁쓸거리면서 이게 씁쓸 방송인지. 그때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아, 안 매워요. 연기를 계속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망한 거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계속 막 내가 연기자가 아니잖아.
근데 계속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색해. 지금은 이렇게 같이 찍지만 그때는 여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나만 찍으면서 한 거야. 그럼 내가 여보의 눈빛을 보잖아. 그러면 정말 한심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저 왜 하고 있나 저 XX 왜 저러고 있지? 너 조사기. 어. 근데 나는 이제 여보. 짠한 형도 요즘에 막 저 새끼 이 새끼 막 다 나오는데 왜 그걸 아, 왜? 아 근데 또 뭐 XX는 뭐 XX야. 아 또 이제 남편한테 XX라고 하면 또 아니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이? 응. 근데 미안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좀 근데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또 뭔가 좀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준다? 내일 비빔밥 먹을 거야 이러면 또 비빔밥도 엄청 막 이렇게 딱 하면서 여기 찍어 이러면 여보 손만 나오는데 막 재료 손질하는 거 막 찍으라고 그러고 냉장고에서 뭐 꺼내면은 이런 거 찍어야지 이러면서 딱 그런 감독 기질이 있었어 옛날부터.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여보 열심히 하니까. 아, 쉽지 않아. 조회 야 이렇게 막 찍어갖고 편집하는데 막 그때는 또 요새는 편집 프로그램도 잘 나오지. 그거 진짜 그 허접한 영상 만드는데 편집하는데 그때는 유일하게 내가 연년생 애들 한참 말 안 통할 때 말 안 들을 때 아 그치 그치 피우고 있었는데 약간의 윤활유가 됐긴 했지. 그래 내가 여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막 진짜 너무 황당한 거야 저 새끼 저거 하라는, 황당하지? 그래서 황당 뷰티야 저 새끼 저거 하라는 육아는 안 하고 저거 뭐하고 있나 황당했지. 근데 그건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혼자 막 이러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